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포니젤로 2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릴 건데, 뭐 사실 제가 바르고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잘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바타를 하나 심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를 아시는 원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저 성격 되게 급하고 되게 즉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정말 포니젤로 2 그냥 우리 샘플 바르는 거 그거 하는 거랑 그러고 나서는 만져보지 못했고 지금 잠시 그라데이션 두번 해봤어요. 선생님 보여주세요 화면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두번 해본 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킬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이런 제형으로 나왔는지를 진짜 몸소 체험해보고 좀 이렇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11번부터 나오는 색깔 발라볼 건데 자 이제 선생님 화면에는 안 보이게 이걸 해주시고요. 그 팁만 보일 수 있게 네 하시고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바타니까. 자, 색깔 뜨세요. 아니, 색깔 5번 브러쉬로 뜨시고요. 이제 라인은 굳겠네. 5번 브러쉬로 조금 많이 떠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앞 뒷면으로 적시세요. 팁 위에서. 지금 여기 선생님의 경력은 아직 1년이 되지가 않았고요. 저희 샵에서 되게 큰 일을 맡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손님은 제가 뭐 많이 이렇게 하게 하지는 않지만, 지금 경력 자체가 많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일하지 않은 선생님이라는 거, 그거를 꼭 염두해 두고 봐주세요. 자, 지금 풀칼라 바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발랐어. 자, 지금 5번 브러쉬, 브러쉬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5번 브러쉬로, 네, 지금, 요 발랐는데, 결안 찌죠? 그냥 이렇게 되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거. 지금 저는 맞은편에 앉아있고, 저희 선생님이 지금 바르면서 보여드리는 건데, 그건 진짜 거의 결안 찌고 발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 보면 아실 거예요. 제손 완전 딱, 제 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네, 큐어 이제 해볼게요. 큐어가 또 얼마나 빠른지,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하고 해볼게요. 선생님, 다음 칼라 뜨고 계세요. 브러쉬에. 자, 지금 이건 안 사면 후회입니다. 정말. 뺄게요.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한것 같아요. 한번 두드려 봐주세요, 선생님. 손톱으로. 네, 굳었습니다. 그죠? 안 밀리죠? 네, 이제 한번더 발라주세요. 앞뒤로 한번더 살짝 네, 먹여주고 양을 조금 더 뜨셔서 이번에는 네, 조금 더 떠서 하면 훨씬 더잘 발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브러쉬를 조금 눕힌 상태에서 눕혀서 약간 눕혀서 발라보세요. 지금 이거 처음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한테. 약간 눕혀서 바르면 훨씬 큐티클 라인에 패이고 하는 거 전혀 없이 할수 있어요. 어때요, 선생님? 바르기 완전, 편하죠? 네, 완전 잘 발려요.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선생님 좀 수다쟁이가 아니에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자, 셀프 레벨링도 다 됐죠? 반질반질하게. 그래서 이렇게 바르실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팁 하나 더 붙여서 프렌치 이제 가볼게요. 앵글라이프 여기 있어요. 브러쉬 호수 보여주시고 네 4호 앵글 맞죠? 앵글라이프 나 언제 엔젤라이프라 그랬어? 라방에서 예, 라방에서 완전 앵글라이프 이용해서 똑같이 색깔 다른 걸로 좀 진한 걸로 해볼까요?
선생님 좀더더 떠도 돼요. 막 그런 말안 아껴도 돼. 그러고 나서 밑에 쪽에 아래쪽에다가 양쪽으로 적셔 주셔요. 왜냐하면 프렌치를 바를 거니까 적시는 걸 중간부터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적셔 주시고 라인 조금 더 떠보세요, 선생님. 자, 라인으로 하지 말고 위로 올려서 양을 빼놓고 양을 빼세요. 양을 빼세요. 그냥 쭉. 빼고, 그러고 나서 위로 올리세요. 쭉. 프렌치 할 라인만큼 양을 밑에다 빼놓고 조금 끝에 약간 양이 많이 있는 듯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프렌치 스컵처 할 때처럼 그 라인 잡을 때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훨씬 더 편하니까 양을 빼놓고 그양뺀데 바로 밑에서 우리 가슴 올리듯이. 너무 너무 좋은 설명이었나요? 네, 그렇게. 그래서 양을 조금 해서 붓을 좀 눕혀가지고, 붓을 좀 눕혀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나요, 화면에? 양을 조금 올려가지고. 양을 좀 올려서 위로 올려주는, 그렇게. 그러면은 라인이 훨씬 더 깨끗하게 되니까. 공부 잘 못해서 너무 더럽다. 진심이다, 지금, 완전. 그렇게 해가지고, 쓸어봐봐요, 이제 결 없이. 이제 저런 앵글 라이프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엣지를 살려가지고, 바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은 둥글둥글하게 프렌치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제리 우세를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봐 보세요. 결 없이 잘 발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 선생님 얼마 안 됐어요 한지. 그래서 여기 브러쉬 자국 살짝살짝 보이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수정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올릴 때부터 지금 이거 한 번도 그거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한 거라서 근데 요 정도면 되게 잘 발랐잖아요. 지금 처음 한 건데.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 다 바르고 5개 다 바르고 그냥 램프에 넣으면 자기 혼자 또 셀프 레벨링 되고. 그래서 큐어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혼자 바르는 거면 지금 뭐 라인 정리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 발림성이나 초보 이제 뭐 하시는 분들이 발했을 때아 과연 괜찮을지 이런 걸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또 손을 빌려서 이렇게 아바타처럼 해보는 거거든요. 다음에 투코 대볼게요. 다 굳었죠? 되게 빨리 굳어요. 되게 빨리 굳고 셀프 레벨링 되고. 지금 이제 저희가 가격이 이제 2차로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지금 한지 얼마 안된 선생님도 이만큼 바를 수 있는 정도니까 조금만 연습하고 해도 이제 훨씬 할수 있고 손님한테 할 정도의 무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포니젤로 2는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차로 했던 수량은 지금 다 판매가 되었고, 조금 더 수량을 저희가 확보를 2차로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정말 잘 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진짜 너무 괜찮아요. 진짜. 제가 진짜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샵에서 쓰기 너무 괜찮아서 그래요. 선생님 화면에 잘 보여요? 응? 중간에 딱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렵네요. 카메라 가운데 맞추기가. 어려워. 잘 돼요. 뭐 패이는 거 없이 그대로 발랐으니까. 그러고 이제 넣어볼게요. 그다음 탑 발라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하드논 와이프 탑 바르면 돼요. 저기 위에.
한번 빼볼게요. 지금 정말 얼마 안 됐는데 한번 두드려 볼게요, 선생님. 화면 보면서. 지금 굳었어요. 되게 빨리 굳죠? 자, 그런 다음에 하드눈 와이프탑 한번 발라주세요. 하드눈 와이프탑은 쓰시기 전에 한번 흔들어서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알료가 조금 그 쓸 때 처음에 약간 그 뭐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흔들어서 하니까 훨씬 더 광이 많이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쓰시는 분들은 꼭 한번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지금 브러쉬로 저렇게 끝까지 발라주는데도 뭐 묻어나는 거나 그런 거 전혀 없죠. 결 없죠? 그렇게 하니까. 네. 저렇게 하면은 결이 진다는 것보다 단차가 안 맞아서 브러쉬에 그 지나간 부분이 보이는 건데 탑을 바르게 되면 통젤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말 또 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포니젤로 2이에요. 한번 빼볼게요, 선생님.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데이션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딱 두 번 해봤거든요. 자, 그라데이션은 브러쉬 바꿔가지고 하는 걸로 스퀘어 롱 브러쉬 8호 브러쉬로 하는 거예요. 안 보이게. 이거는 안 보이면서. 자, 그 그라데이션 하실 때 베이스 필수구 바르시고요. 거기 위에다가 양쪽으로 묻혀서 그라데이션 하실 때는 조금 양을 적게 해주셔서 도포를 해주셔야 돼요. 얇게 여러 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간 맞나요, 선생님? 화면 보이나요? 네. 그래서 얇게 결 없이 발라주세요. 그럴 때는 조금 길이가 긴 브러쉬가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돌려가면서 발라주시고. 자, 발랐나요, 선생님? 네. 네. 그런 다음에 브러쉬 닦고요. 한번 씻어주세요. 저희 클렌저는 브러쉬 씻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 혼자 주세요. 잠시만. 택배 아저씨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시작할게요. 자, 지금 얇게 발라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필수구 지금 통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통젤을 이제 꺼내놓은 거를, 저희가 이제 옆에 팔레트에 덜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통젤 이용해서 이제 그라데이션 하는데, 양쪽으로 브러쉬에다가 필수구 통젤 묻힌 다음에, 그라데이션. 큐티클 라인에 콩콩콩콩 좀 양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이거 뜨면 될 것 같은데. 얘를. 바로 떠서 위에다 콩콩콩 올려놓고 자, 그런 다음에 자, 한번 내려볼게요. 브러쉬를 스윙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내리면 돼요. 그냥 끝까지 쭉 또 하면 돼. 몇 번 여러 번 쭉 닦고 쭉 하고 닦고 위에 걷어내세요. 위에 요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한 번 더 걷어내세요. 위에 여기 지금 핑크 되어 있는 거 걷어내고 옆으로 걷어내고 그렇게 걷어내서 닦아. 위에 핑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다시 한 번 더 스윙 해봐봐. 화면 보여? 보여요. 됐어. 해봐. 또 하면 돼. 이제 한 번 더 닦아내고 그라데이션 점점 되는 거 보이시죠? 또 점점 조금 더, 좀 더 한 번 더 닦아내고. 됐지. 없어졌지. 네. 그라데이션 한 거 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몇 번만 한 거잖아요.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여? 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보여?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라데이션이 된 게 보이잖아요. 여기서 브러쉬 터치를 한 번씩만 더 이렇게 해줘도 돼요. 약간 지금 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라서 그런데 이렇게 브러쉬를 몇 번만 터치해주면은 색깔이 남고 그냥 계속 그냥 여기 이거에서 끝까지 쭉 내려가는데도 쓸리지 않고 그냥 그라데이션이 쭉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거를 됐어? 내 손 잡아줘. 계속적으로 이렇게 쓸어내리면 그냥 결이 계속 없어지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색깔이 남는 이런 제형으로 나와 있는 거라 가지고 팔리시처럼 바를 때도 되게 잘 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결감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위로 살짝 쳐줘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은 되게 편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냥 쭉쭉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그냥 하시면 그라데이션은 쉽게 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해놓은 거 우리가 큐어를 안 했거든요. 큐어 안 한 것도 지금까지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력이 좋은 거거든요. 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안 움직여요. 이건 지금 큐어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고정력도 되게 좋고 지금 이렇게 재료의 가격도 좋고 이제 효과도 좋을 때 이거를 꼭 구매를 하셔서 해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